호돌이 썰툰. 이해하면 무서운 이야기. 남편이 한 달 전부터 매일 같은 악몽을 꾼다고 토로했다. 그의 말은 이러했다. 한밤중에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면 천장에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어. 그리고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. 넌 이제 충분히 살았지? 이제 바꿀 때야. 라고. 남편은 매일 아침 인사처럼 아내에게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아내도 점점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.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남편이 일어나서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았다. 아내는 기쁜 마음에 오늘은 그 꿈 안 꿨어? 라고 물어보니 남편이 말했다. 무슨 꿈? 어느 부부가 사는 집에 강도가 들었다고 합니다. 아내가 집에 있을 때 강도가 왔다고 합니다. 다행히 아내가 우연히 손에 들고 있던 칼로 강도를 쫓아낸 것 같습니다. 아내를 데리러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듣고 보니 인터폰이 울리길래 당신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러갔는데 문을 여니 강도가...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고 분명히 무서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부부 둘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. 꿈에서 나온 자신과 똑같은 귀신이었던 이제 바꿀 때야 라는 말처럼 실제 남편과 꿈속 의문의 도플갱어의 몸이 바뀐 것입니다. 따라서 평상시 남편과 아내가 했던 꿈 얘기를 귀신은 모르기 때문에 무슨 꿈? 이라고 물어본 것입니다. 두 번째 이야기. 분명 아내는 남편인 줄 알고 현관문을 열러갔는데 칼을 쥐고 있었습니다. 즉 아내는 남편을 칼로 찔러 죽일 계획이었죠. 하지만 타이밍 좋게 강도가 왔었네요. 이제 부부 둘이서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은 죽겠죠?